의원이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발언이 나왔어요. 이준석 신당 다 같이 망하자는 거다. 닥치고 총선 승리해야 된다. 이게 혼자 판단일까요? 왜 느닷없이 이렇게 나섰을까요? 왜 갑자기 이분 이런 거에 관심이 없네. 네. 이분은 저 불출마 선언하셨죠? 네. 그러면 여하튼 뭐 다른 또 그 이후의 시나리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어디 뭔가를 가기로 했거나 보장받은. 네. 예. 아니면 뭐 위성정당을 가신다든가 뭐 이런 거. 네. 현역이 예. 필요할 테니까. 네. 지역구 현역이 예, 그죠. 예, 예. 그러면서 뭔가를 보장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누가 얘기해줬겠죠. 가이드를 해줬겠죠.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죠. 좋겠다. 예, 네. 예, 예.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생각해서 했을 것 같진 않고요. 예. 이런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그 닥치고 총선 승리. 아니 근데 왜 닥치고 총선? 저는 이 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예, 예. 왜 닥치고 총선 승리해야 되나요? 예. 저는 잘못하면 패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모든 게 순리대로 가야지. 순리를 거스르면 자멸하거든요. 나중에 더 크게 비극이 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면 자멸한다. 네. 처음부터 개혁을 생각했으면 개혁적인 사람과 가야 되고 네. 또 자신이 그렇게 해서 손을 잡아서 손에 더러운 걸 묻혔으면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된다. 네. 욕심 더 부리지 말고. 그게 전 순리라고 봐요. 그리고 패배, 그래서 국민들이 안 좋아하면 패배해야죠. 네. 아니, 패배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죽고 나서 다시 네. 살아야지. 그걸 모면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요. 어떤 네. 상황이 오냐면요. 장희빈처럼 돼. 예, 장희빈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아주 추한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치는 좀 의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닥치고 총선 승리가 아니라 총선을 승리할 만한 영어로 하자면 월디한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예. 집단이 된 다음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예. 승리할 만한 가치도 없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총선 승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집단이야? 네. 아닌데? 그러면 일단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맞아요. 네. 도달하는 게 그래야 맞다. 발전이 있어요. 네.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개판이 되면 예. 자연스럽게 우리 총균세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네, 개판이 예, 예.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자연의 섭리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닥치고 총선 승리는 없고 또 우리가 서울에 본 봐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순간에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갈 길로 간다 결국. 네, 맞습니다. 아니 이은주 의원님 정말 인기가 많으시네요. 지금 7,068명 네. 팔북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인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감사합니다. 당대표 출마하셔야 되는 네? 대선 후보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다른 것보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양당을 거의 졸업한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 잘난 그런 게 아니라 예. 겪고 싶지 않았는데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네.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예. 예. 그런 걸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독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네. 신당은 가십니까? 그 신당 아직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7일.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12월 27일이 너무 멀다. 예.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응원은 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저는 좀 잘 돼서 세대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시대도 같이 바뀌는 거고 많은 좀 신선한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제 당을 같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노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입장 이런 네. 것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신당 국민의힘을 나와서 신당을 하게 되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국민의힘으로 네. 다시는 절대 안 돌아갈 절대 안 거야. 돌아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 보수 정당으로 예. 바뀌고 그래서 왜냐하면 속았잖아요. 저는 네?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속은 제가 바본데 어떻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핵되고 나서 더
그러고 나서 더 옛날보다 더 안 좋아졌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믿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있고. 아 슬프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 충격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탄핵 때보다 더 안 좋아졌지? 그때 내가 봤던 새누리당이 더 그래도 수준도 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나 너무 많이 비판하고 했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심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사람들 그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박근혜는 선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요새 아마 국민들이 좀 짠할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그런 그냥 예를 들어 탄핵이 됐더라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한 장본인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어?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충격. 예. 저는 사실은 정치의 환멸도 막 느껴지고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건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득권만 계속 강화시키고 결국은 나눠먹기 하고 짬짬이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건가? 그리고 사실 오늘 뭐 김포 골드라인 또 나왔던데요. 뭐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매일 아침 그 지옥철을 예,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길에 저희 방송 듣는 애청자분들은 도대체 정치가 바뀔 거를 기대하면서 이런 방송도 들으시는 거거든요. 내 삶이 뭔가 변할 거라는 기대.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죠. 국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포 골드라인 그거 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안 되지? 예. 그렇게 난리인데 왜 말은 맨날 한다고 해놓고 예. 근데요 국회가요 일단 예. 그냥 기술적으로 쉬운 것만 얘기하더라도 교섭단체를 폐지해야 돼요.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다 다녀보고 의회 워낙 그 정치계에 관심이 많아서 네.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보니까 다른 나라는 상시 문을 열더라고요. 네. 상시 회의를 하고 예. 상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출퇴근. 예, 그렇죠. 뭐 유럽의 네, 의원들 막 덴마크 이런 데 보면 바쁘잖아요. 굉장히 네. 바빠요. 제가 유럽 독일도 그렇고 호주나 이런 데 이제 의회에 가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랑 미팅할 때도 굉장히 바쁘세요. 그런데 그 바쁜 게 일하러 가는 거예요. 회의하러. 네. 그냥 우리처럼 우리는 이제 보통 바쁘면 모의 작당하는 작당 거잖아요. 작당 모의. 여의도 식당이 바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식당이. 이렇게 마치 네. 그 저기 무슨 당파 싸움 하듯이 그런 거 말고 네. 가서 법안 들여다보고.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교섭단체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교섭단체가 서로 합의가 돼야 상임위 열리죠. 네.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그 회의 한번 열리는데 목 빠지는 것 같아. 네, 그래, 맞아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국회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고 맞습니다. 소음을 막 내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소음을 내면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지만 네. 저는 한 번씩 지나가다 짜증 나다가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거든요. 그렇죠. 막 진짜 목이 막 터져라 하는데 매일같이 저러고 있어. 근데 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딴 데 시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섭단체를 폐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상시 일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상시 처리를 하고 예. 교섭단체가 합의할 두 양당이 합의하지 않아도 의원들은 가서 일하고 있어야 돼. 네. 아니, 출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그렇죠. 그래서 큰 거 예. 정말 부딪히는 거 이런 예. 것만 서로 논쟁하고 예. 그렇죠. 나머지는 소규모별로 소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네, 빨리 네. 열어서 빨리 처리하고 예. 그래서 그 김포 골드라인 이런 거 이번에 지금 예산하자. 네, 예. 예산 넣으면 돼. 빨리 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답답한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줄 대표는 못 들어가고 맨 자기들끼리만 진짜 여의도 식당 잡아놓고 그렇죠. 골몰하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작당을 같이 막 예. 해야 되는데 작당이 잘 안 되니까 예. 애청자분들이 반드시 넣어드릴 겁니다. 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쨌든 뭐 자주 오세요. 의원님 자주 오시고 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저는 뭐 신당 하시는 분들 다 응원하고 또 뜻이 맞으면 뭐 같이 하든 연대하든 결국 한 길로 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저도 이제 늦지 않게 이번 달 안으로 제 거취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힘에 있을 건지 나갈 건지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민주당 안에서도 막 싸우고 그래서 나왔는데 또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서 좀 따뜻한 데서 해보자 해서 또 했는데 또 막 싸우게 되고 근데 싸우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름만 바꾸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제가 쓴 글에서 딱 지우고 윤석열 딱 넣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안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네. 문 대통령은 그래도 굉장히 양반이었어. 네. 그러니까 점점 막 그렇게 네. 돼요. 근데 여하튼 만약에 제가 정치를 계속한다면 저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한다면 시대의 발전, 역사, 항상 제가 생각해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서울에 보면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의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동안의 어떤 87년 체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네. 저 교섭단체 제도라든가 또 이 대통령제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저기 탈당하는 거죠. 당에 치우치지 않는. 네, 네. 그래서 이 이렇게 너는 누구 편이냐를 자꾸 묻지 말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길인지 먼저 생각하는 네.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현주 의원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최고라고 예, 경제 분야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고요.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네. 예, 정치 현안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